이어서 입당원서 작성 시간을 갖겠습니다. 부장께서는 앞에 놓인 입당원서에 서명해 주십니다. 네, 김 부의장, 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중진인데요.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역평가 하위 20%를 통보받은 데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. 네, 지금 이 시간 입당 원서에 사인을 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건네주고 지금 입당 원서를 보인 채 사진을 찍는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게 국민의힘 당사 옷을 지금 입혀주는 모습도 보시고요. 또 꽃다발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. 네. 한 위원장 김 부의장과 이념적 지향이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당의 외연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.